자, 이번에는 의미 있던 국가대표 평가전을 보겠습니다. 파리 테러 여파 때문에 국가대표 친선 경기들이 잇따라 취소되는 가운데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경기는 다행히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프랑스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위로를 또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웸블리에 모여 있는 9만 명 이상의 관중들이 기립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축구 이상의 그 무엇, 그러니까 축구를 뛰어넘는 어떤 그 단결과 어떤 연대의 어떤 뜻을 담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프랑스 파리 희생자 추모 의식입니다. 중앙원에서 양 팀의 선수들이 서로 섞여서 함께 도열해 있습니다. 전반전 시작합니다. 흰색의 잉글랜드, 파란색의 프랑스입니다. 까바에, 먼거리 까바에! 뜨고 말았습니다. 네. 클라인이 측면 깊숙하게 클라인 받으면 중앙으로 연결, 스치면서 웨인 루니, 하지만 요리스골 깊어입니다. 선수들의 약간의 그런 것들 좀 약간 그렇습니다. 안토니 마샬. 마샬. 잡아내고 있는 주아스 골키퍼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문득문득 앙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 앙리도 보면 기본적으로 측면 쪽에서 볼을 잡고 저렇게 중앙 쪽으로 아주 유연하게 빠져 들어가는, 네, 이 모습들이 아주 좋았던 선수인데. 전반전 21분 프리킥 웨인 루니, 정면이군요. 네. 요리스가 가볍게 잡습니다. 진약이라고 한다면 결국 공중볼이죠. 네. 빨리 붙여가지고 치다. 좋아요. 웨인 루니. 루니에요. 웨인 루니와 코시엘리. 웨인 루니 툭치면서 전원적인 웨인 루니. 이것이 안 들어가군요. 자신이 볼을 갖고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해주는 게 해리케인 좋고요. 네. 자, 코시엘리와 함께 계속 전신 드리블 치면서요. 당연히 잘 잡았네요. 잘 때렸어요. 루니가 선수 가면서 델리알리에게. 기회요. 연결하는 델리알리. 가야죠. 델리알리. 들어왔어. 벌처럼 쏘는 델리 알리의 첫 골이 나옵니다. 야, 19살의 델리 알리인데, 야, 이거 정말 먼 거리였는데. 네. 정말 무선전입니다. 날카로운 델리 알리의 첫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잘 쓰는지 오른발에 제대로 걸렸고요. 거리가 한 20m 가까이 좀 보였는데 이 볼이 날아가는 궤적이 상당히 좋았네요. 바카리스 아냐. 0대1로 이제 끌려가는 프랑스입니다. 진약조. 오랜만에 공지하는 진약! 이런 건 있죠, 진약이. 네. 나는 이 파워풀한 선수이기 때문에요. 로스 바클리, 라임 서링 왼쪽 뜁니다. 라임 서링 열립니다. 해리 케인과 루니가 뜁니다. 라임 서링, 루니가 뜁니다. 라임 서링, 서링 중앙에서 라임 서링. 막고 나가는군요. 조금 늦다 보니까 수비에게 각이 일티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볼 포그바. 하지만 여기서 델리 알리가 부드럽게 힘을 이겨냅니다. 알리가 측면 밀어냅니다. 좋아요. 라임 서링, 네. 중앙에 해리 케인. 라임 서링, 서링의 크로스 연결. 루니. 들어갔어! 웨인 루니! A매치 최다골의 역사를 계속 경신해갑니다. 웨인 루니입니다. 야, 루니는 역시 발리군요. 정말. 네. 뭐 과거에 맨체스터 더비에서도 아주 환상적인 발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측면 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쉽지 않은 발리였는데 잘 갖다 댔네요. 네. 사실 그 잉글랜드의 왼쪽은 베인스입니다. 베인스가 봐야 되는데 베인스가 너무 큰 부상을 당했죠. 네. 해리케인, 몽골이 해리케인! 지금은 요리스를 고생시킨 해리케인. 지금도 사실 이렇게 몸의 자세가 완벽히 갖추기는 좀 쉽지 않았었는데 잘 때렸습니다. 네. 안토니 마샬, 마샬이 가운데로 폴포그바에게, 폴포그바! 네. 좋아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만들고 좀 슈팅까지 가는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토니 마샬, 마샬이 주고 들어가는 폴포그바! 좋아요. 네. 그리고 슈팅! 두 젊은 재능에 탁구이 나올 뻔했습니다. 정말 이 수비가 빽빽하게 있는 공간에서 저런 공격수 두 명이서 펼치는 2대1 공격이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데, 네, 두 선수 다 아주 기술적이고 또 아주 순간적인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잘 만들었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잉글랜드가 2대0으로 승리했고 수많은 희생자를
상호하면서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았던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맞대결, 2대0으로 잉글랜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잉글랜드가 프랑스의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프랑스 대표팀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정말 세계를 경악시킨 최악의 파리 테러로 비통함에 빠져있는 국가와 팬들을 위해서 또 단합된 경기력을 선보였는데요. 테러, 비극 이런 것들은 절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